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랑 여기 물이랑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저는 요즘 파스타를 좀 자주 해먹는 편이라 이거 토마토 소스고 요거는 까르보나라 소스. 면은 이거 얇은 거랑 그다음에 요 면도 한번 사봤어요.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건 제가 그때 그 사우스햄튼 프리미어인에서 좋아하는 빵이라고 사진 붙여놨던 그 빵이에요. 이렇게 그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어서 하나씩 집어먹기 좋아서 이건 두 봉지 주문했고 요거는 제가 토스트 해먹을 식빵. 그냥 흰색 식빵이에요. 화이트 식빵. 그다음에 요건 갈릭 큐브. 저희 한국 요리나 그냥 모든 요리할 때 마늘, 깐마늘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깐마늘을 잘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좀 다진 걸로 냉동 갈릭 큐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사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소세지. 아 빨리 먹고 싶어. 그다음에 이거는 피자인데요. 영국이 마트에서 사는 피자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이거 얼마였지? 여기 보시면은 페퍼로니 피자 2.5파운드. 진짜 싸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큰데? 이게 지금 이 소세지가 한 4인분 돼요. 4인분까지는 안 되나? 네, 하여튼간 퀄리티가 괜찮다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맥주인데요. 4병에 6파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친구요. Old Speckled Hen. 네,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요게 제가 영국 남자 졸리 채널에서 봤던 맥주여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엘비스 주스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브루독은 워낙 유명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시리얼이랑 같이 먹을 우유. 저번에 세미스킴드 샀었는데 이번에는 홀밀크로 사봤어요. 어딨지? 여깄다. 홀밀크.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트, 이건 시리얼. 제가 홈스테이 할 때 좀 맛있었던 거 같은 걸로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물을 원래 그냥 여기 있는 거 한 병씩 사 먹었는데 너무 무거워요.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서 그냥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배달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게 됐네요. 그다음에 요건 크리넥스. 제가 제 방에 두고 약간 화장 지울 때나 할 때 쓸만한 휴지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요거는 그 깔창이에요. 제가 키가 커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뭐지? 유니폼으로 같이 신는 그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샀어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일단 두 개를 사봤고요. 다른 하나는 뭐 다른 신발에 쓰죠 뭐. 또 좀 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테스코에서 장보기 완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쫙 어떤 걸 샀는지 영수증처럼 이렇게 주고요. 이게 시간대별로도 가격이 다 달라요. 언제 배달시키느냐에 따라. 전 그게 추가 차지가 붙는 걸 어제 제일 마지막에 알았지만. 그래서 네. 1.5파운드가 추가 배달 비용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프로모션 세일로 제가 아낀 가격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네요. 3.55파운드를 아꼈대요. 네. 배고프니까 이제 저녁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시나요? 파스타 면을 끓이고 있어요. 여기 토마토 소스 테스코
마트코에서 장 봤던 거 요거에다가 블루치즈를 썰어가지고 올려 먹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만 있어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활용이 되는 치즈인 것 같아요. 저기에는 비스코이토가 쪼그려 앉아서 졸고 있어요. 어? 귀엽죠? 이렇게 맨날 여기 앉아있어요. 보통 창밖을 보곤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요. 귀여워. 그래서 저는 저녁을 해먹고 내일 NI 인터뷰 약속이 잡혀있거든요. 그 영국에서 일하려면은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해요. 정확히 무슨 넘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필요해요. 그게 인터뷰 약속이 미뤄지면은 한참 걸려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잡을 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어, 한 달이. 그래서 내일은 꼭 가야 해요. 이게 어떤 회사는 일하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 회사는 다행히 사정을 말을 하니까 뭐 상관없다,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전 저녁을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밖에를 많이 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는 건지, 뭘 보는 걸까요? 이 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밑에가 눌러붙더라고요. 여기 이 후라이팬에다가는 토마토 소스 좀 끓여놓을게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냄새 맡아. 오우 예뻐. 오우 예뻐. 충분하겠지? 오, 면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끝이! 먹어볼까? 나랑 한번 해보는데? 다 익었어요. 채. 어? 어. 여기 끝. 이렇게 얹어놓고. 별거 없어요. 파스타. 어? 소스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좀 더 넣어야겠는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짜라잔. 화면에 되게 맛이 없게 나오는데? 기분 탓이에요. 맛은 있을 거예요.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어, 무거워. 무거워.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치즈가 여기 너무
너무 맛있어요. 우, 좋아, 좋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쥬? 괜찮지 않나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완벽한 저녁 식사 타임. 요거는 레몬 넣은 물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치즈가 녹았어요. French kiwi. Kiwi juice. And just juice. Juice. And this is crazy, right? I don't have a kiwi exe. Do I? And I hear health and wealth and welfare instead of health and wealth and welfare. I started my juice fast. I knew that my journey had begun. I knew why I needed to change. I didn't know how I could make that change. And then it happened.